자, 오늘은 대용량 PDF 번역을 ChatGPT에서 할 때랑 저희 마이디포 프롬프트 저장소에서 시스템 기능과 생성형 AI를 조합하여 만든 대용량 번역 매쉬업 AI로 할 때와의 사용 환경 및 작업 시간을 비교하여 대용량 번역만큼은 마이디포 프롬프트 저장소에서 구독 플랜으로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화면으로 렛츠 기! 자, 일단 ChatGPT로 작업한 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물어봤습니다. 너는 얼마만큼의 번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텍스트 양에 조금 다르겠지만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번역이 가능하다 합니다. 그래서 PDF 300페이지짜리 엠마 소설의 첫 부분 10페이지를 뜯어서 처리를 시켰습니다. 이게 10페이지로 뜯어서 만든 PDF고요. 이렇게 첨부를 하고 영문 소설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해줘 처리를 시켰습니다. 아, 그런데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짧게 끊어서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하라고 말해야 했죠. 이렇게 쭉 계속 진행시키라고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 것도 점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챕터 2 시작 전까지 약 4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 분량은 PDF 파일 6페이지 정도였습니다. 10페이지를 다 할 경우에는 6분 좀 넘게 걸린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10페이지를 하는데도 이렇게 귀찮았는데 300페이지 전부를 이런 방식으로 번역하려면 그것도 다른 짓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계속 진행시키라고 끊임없이 명령을 내려도 시간을 계산해보면 180분! 3시간 정도가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반면 저희 마이디포 대용량 번역 매쉬업 AI를 구독 플랜 상태로 사용하실 경우 여기에 300페이지 PDF 파일을 통째로 첨부하고 그냥 실행만 클릭하면 전체 번역 결과물이 나옵니다. 번역 처리에 걸린 시간은 실행 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7시 13분에 시작해서 처리를 한 다음에 결과물이 나왔을 때의 시간이 17시 24분이므로 11분이 걸렸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쫙 이렇게 300페이지가 나온 것입니다. 정말 빠르지 않나요? 이렇게 빠른 이유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PDF의 텍스트를 알맞게 나누고 그 나누어진 문장들을 번역할 때 생성형 AI가 병렬 처리로 동시에 번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물의 품질 또한 기계 번역이나 일반 AI 번역이 아닌 생성형 AI가 번역한 결과물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행시켜놓고 지켜보고 있지 않아도 결과가 나오면 메일로 알림이 간다는 점, 이러한 편의성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마이디포 프롬프트 저장소에서 이러한 한 번의 대용량을 처리하는 것과 빠른 병렬 처리 방식은 구독 플랜을 이용하고 있을 때만 가능한데요. 저희가 이번에 모든 분들께 구독 플랜 혜택을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기간 체험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만 하시면 가입 후 일주일 동안 구독 플랜과 똑같은 한 번의 대용량을 처리하는 것과 빠른 병렬 처리 방식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저희가 가입 선물로 드리는 6달러 크레딧을 다 사용하시고 따로 크레딧만 좀 더 충전하셔서 사용하셔도 일주일 동안은 구독 플랜과 똑같은 처리 방식의 혜택이 제공되오니 체험해보시고 만족스러우시다면 꼭 구독 플랜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대용량 번역을 저희 마이디포에서 빠르고 편하게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이나 이메일 주소 contact@mydepot.com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